너가 그 험한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냐? 독일, 프랑스, 응, 알았어. 지금은 어머님한테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로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림 그려서 원하는 대학도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회사에 와보니까 제가 할 일은 택배 보내기, 청소하기, 공장 가서 신발 가져오기. 저는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미술을 시작한 거기도 했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지금 망했어. 망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걸 하자. 그림을 그리건 뭘 하건.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니까 이제 지인 분이 그림 잘 그리니까 타투 해보면 어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2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고 있는 일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몸에 타투가 좀 많았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 타투인 건가, 그림인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림 연습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타투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언도 좀 듣고, 제가 모토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 하다 보니까 타투의 길로 오게 된것 같아요. 친구가 서울에 타투를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저도 그때 좀 관심이 너무 많았어서 타투 받으러 가는 친구들 막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내가 막 같이 가줄게 이러고. 그때 가서 처음 뵀어요, 일동을. 그래서 일동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아, 타투를 너무 하고 싶은데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동이 샵을 오픈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고, 일동 말고 좀 일동 같이 하는 다른 형이 같이 해볼래라고 좀 내밀었거든요, 손을. 서울에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자취를 했어요, 친구랑. 근데 친구가 이제 내려가는 바람에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었죠.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엄마 돈 없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엄마를 못 봤어요. 엄마 보려고 엄마 집 가면 엄마는 이제 외갓집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피하시다가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돈도 지원도 안 해주고 뭐안 만나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내려올 줄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좋아요. 관계도 좋고 엄마도 되게 응원해주고 있고. 제가 이제 외국 자주 나가니까 엄마랑 이제 엄마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전화가 와요. 아들 이번에 뭐 어디 간다 그랬지? 이러면서. 그러면, 아, 여기 뭐 독일하고 뭐 프랑스랑 뭐 이렇게 갈것 같아. 이러면 엄마가 오히려 친구들한테 어디 어디? 이러면서, 독일, 프랑스, 응, 알았어. 막 약간 이런? 오히려 더 그렇게 해요,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고. 제가 20살 초반에 독립을 해서 뭘 하던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딱히 다른 터치가 없으셨어요. 지금은 어머님한테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근데 좀제 자랑을 하고 다니시나 봐요. 근데 그래서 가끔 문의가 들어와요. 어머님 통해서. 근데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나 타투 배워야 되니까 돈좀 달라고 되게 뻔뻔하게 전화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놀라시면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갑자기 너왜 그러냐고 회사 갑자기 그만두더니 왜 이렇게 삐뚤어지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그 험한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냐 그거 사람 피를 봐야 하고 사람 몸에 상처를 내는 건데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죠? 근데 다행히도 아빠가 그냥 쟤는 어차피 회사 다시 못 돌아갈 애인 것 같고 쟤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서 자기가 아니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일단은 해보라고 하라고. 아, 잘 어울린다.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워낙 좋아했고 이제 매일 밤 꼬박새서 맨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것 같아요.
응원해주는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을 그렸었고 워낙에 좀 유발났기 때문에 타투를 한다라는 직업 자체도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서 뭐 반대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응원해주셨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이제 힘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됐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누가 말려도 하는 성격이라서 부모님도 아마 그 성격을 잘 아셔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뭐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딱히 말리시지는 않으셨어요. 준비를 하는데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손도 막 떨리고 막 땀도 계속 나고 막 스텐실만 했는데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거리고 해서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머신을 잡았죠. 자꾸 이제 한다 하고 이제 딱 첫 선을 딱 가는 순간 아 됐다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아 망했다 약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겨우 완성을 하려고 진짜 막 그때 원래 보통 그렇게까지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한 7시간 컬러를 또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때 1등이 그만하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현타도 많이 오고 너무 실망스러웠고 저 자신한테 너무 못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미안하다 중환아 되게 긴장됐어요. 부담도 됐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타투이스트 분들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첫 걸음을 뗐다라는 의미로서는 되게 좋았어요. 기분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자꾸 잘해야 돼 조심히 해야 돼 신기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을 좀 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좀 선이 삐뚤빼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의 굵기가 일정치 않다거나. 근데 그래도 그 오빠는 만족스러워하고 막 나중에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주기는 했는데 저는 좀 미안했죠. 근데 결과는 찬탄했죠. 다른 박살 나 있고 이제 막 동공지진 오고 막 손은 막 떨리는데 막 식은땀 나고 막 와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했어요. 그때는 원래 그림을 진짜 오래 그렸고 자신 있었는데 와 이거 그냥 내가 아는 그림이랑 다르구나. 진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해도 되나? 사람 몸에 평생 남는 건데 첫 타투기 때문에 되게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진짜 한 땀 한 땀 제가 웬만해서는 잘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성취감, 새로운 성취감이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런 성취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성취감이었어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고 저에게도 이제 잊지 못할 처음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인생에서 되게 값진 시간과 기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